서울의 소리 회원들의 후원으로 완성된 김건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의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영상물 등급위에는 거부권이 없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둘러싼 다큐멘터리를 김건희 특검과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 이름! 국민은 옳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폭적인 국정기조를 전환할지 22대 총선 민심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만 남았습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수없이 다짐했지만 또다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만큼은 거부권이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짜고 치는 홍보 영상이나 들러리 가득한 담화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께서 심판했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서 왜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백년 뉴스로 전락한 KBS, 돌연 불방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획할 테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표적 심의에 대해 왜 입틀막과 언론 탄압으로 대응했는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또 건전 재정이라면서 관리재정 수지 87조의 적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지어 이 87조 적자가 외국한 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며 규모를 축소한 실질 적자 110조에 이르는 기금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87조 적자 발표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운용, 심리적 분식회계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국가채무 1127조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적이 최근 50년 동안 군사반란 직후인 1980년, 1998년 IMF 외환위기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낮은 이유를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국민 심판을 거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의 소리 회원들의 후원으로 완성된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의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영상물 등급위에는 거부권이 없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둘러싼 다큐멘터리를 김건희 특검과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